부산 직갈시청을 손시한 노태우 대통령은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뒤 부산을 제2의 금융센터로 육성해 동남경제권의 주흥핵 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부산 서울 간을 2시간대에 달리는 경북 고속지원철을 가급적 앞당겨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태종대를 둘러보고 이어 영세맹촌의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경상남도 도청을 순시한 자리에서는 중부 경남권의 발전을 촉진시켜줄 김해대구 간 고속도로와 서부 경남의 개발을 앞당겨줄 진주 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을 가급적 빨리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원의 경기도청을 순시한 자리에서는 폭력 세력에 대해 이제는 인내하지 않고 확실한 안정을 가지면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문제점을 해결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는 김포국제공항이 한계 이를 것에 대비해 수도권의 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경인폭곡선 전철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